어떡하면 좋죠? 이게 또 왔네요. 와버렸네. 아, 너무 예쁘다. 와, 와, 컨펫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잘 뽑긴 잘 뽑았다 이번에. 야, 근데 저번에 빨간 컴패티도 너무 예뻤었는데 이번에 파란 거 이게 훨씬 더 예쁘네요. 제가 원래 파란색을 더 좋아해서 그런 건가? 어쩜 좋냐. 이번에 또 낭낭하게 들어있어가지고 더 예쁘네. 이게 뭔가 세트가 완성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이건 제가 저번에 노프레코드 가서 샀던 거랑 똑같은 거고, 요렇게 카드까지 3종 세트가 전부 다 왔어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조용히 해. 이거 하나씩 한번 까볼게요. 요것도 한번 장식으로 한번 놔볼까요? 먼저 CD부터. 이게 랜덤으로 사인반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나는 사인반일지 그냥일지. 아, 아쉽게도 사인반은 아니에요. 괜찮아, 사인 없어도 돼. CD를 빼면 요렇게 포토슛 하나 들어가 있고요. 시계 모양으로 된 거. 요것도 어차피 CD를 듣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시계방에다가 얘기해가지고 DIY로 해서 탁상시계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싶네요. 빨리 다른 색깔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섯 가지 색깔을 운 좋게도 다 구하게 돼가지고요. 아, 이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와, 이거 전체 다 들어가 있네, 전면으로. 대박. 되게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 아, 앨범 컨셉이랑 너무 잘 맞게 사진 포토샷을 찍은 것 같아. 이게 밤에 잠 못 이루면서 쓴 그런 새벽 감성의 앨범인데, 딱 진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노란 불빛 아래서. 와, 예쁘다. 이거 빨리 다른 사진들도 보고 싶네요, 실물로. 다음은, 요거 카세트. 제가 카세트를 꼭 모으고 있거든요. 포크로, 에버모어, 스픽나우, 재녹음반부터 해가지고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 들을 건 아니니까 여도 열어볼게요. 오씨, 깨질 뻔했어. 유니크 포토? 유니크 포토라고 써있는데요. 뭐가 유니크하다는 거지? 어떤 유니크한 포토를 넣어놨길래. 와, 이렇게 열어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 감성. 우와, 저 이거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열어보거든요. 하, 미쳤다. 오, 와, 이거 카세트 안 사신 분 계세요? 왜 안 사요? 무조건 사야 돼요. 얘는 가사집이 없어요. 다 사진밖에 없는데.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대박이죠? 난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오히려? 바이닐이랑 앨범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아저씨인가 봐요. 이런, 이 감성이 좋은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수첩처럼 탁탁 포토카드처럼 접히는 게, 와, 너무 예쁘네. 이번에 구매 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고. 오늘 월드투어 도는 거 나왔거든요. 물론 아직 인터내셔널 일정이 나오진 않았고 미국 내에서 투어 도는 거 날짜가 다 나왔더라고요. 11월 18일인가부터 티켓팅을 시작하는데 곧 있으면 이제 전 세계에 투어 도는 것도 일정이 나올 거고, 아마 8월 정도까지 미국에서 투어를 도니까 9월 이후부터는 아시아랑 이제 뭐 유럽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들까지 돌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번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거 영상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투어랑 관련된 어떤 루머 같은 거 나온 거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저도 궁금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댓글에다가 궁예, 투어 궁예 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이거 색깔별로 다 구했으니까 오면은 또 다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너무 좋네요.